아돌라스쿨 레츠 오! 네, 아돌라스쿨의 홍보 모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요. 지원자가 직접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발표하는 셀프 브리핑 시간입니다. 브리핑 방법은 자기가 자신 있거나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네. 누가 발표를 해주실까요? 또 저희 민지가 순발력도 좋고 말도 조리게 아주 잘하거든요. 인정합니다. 맞아. 민지를 추천합니다. 예. 민지 씨가 발표하는 걸로 하고요. 네. 어떤 버전으로 할 건지. 아, 버전? 네, 버전. 그러면 제 요즘 주현영 기자 아시나요? 오! 오! 좋아. 와! 그러니까 네, 다는 홍보에 전달력이 없을 것 같으니까 중간중간에 한번 모셔와 보겠습니다. 이야. 아, 좋아요. 요즘 정말 또 핫하죠. 예, 주현영 기자님. 예. 네, 모시도록 하고요. 네네. 자, 그럼 바로 민지가 발표하는 시크릿 넘버 셀프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네. 우와. 준비가 필요하시죠? 네. 아, 네.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아, 이거야?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홍보 모델 면접 필수 코스, 시크릿 넘버의 셀프 브리핑을 담당한 민지입니다. 박수! 대박. 야, 대박. 와. 아, 여러분들께 시크릿 넘버에 대해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 잘 들어주세요. 네. 일단 저희 팀명은 시크릿 넘버. 한국어로 바꾸면 비밀번호인데요. 사람들이 의미 있는 숫자로 구성하는 게 바로 비밀번호잖아요. 그렇죠. 대중들에게 맞아요. 특별한 존재와 의미가 네. 되고 싶다는 뜻을 담은 시크릿 넘버 팀명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팀의 로고이죠. 바로 별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항상 별점 만점이 되겠다는 그런 용기와 포부가 담긴 뜻이 그쵸, 담긴 로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크릿 넘버 멤버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네. 아, 잘한다. 잘한다. 다들 먼저. 상큼, 발랄, 시급, 파워. 누구일 것 같아요? 몰라요. 몰라요. 민지 씨. 누굴까? 누구? 누구? 박민지? 바로 메인보컬, 저 민지인데요. 오. 아이고, 부끄럽다. 자, 작지만. 네,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좋아요, 좋아요. 작지만 강하다. 파워풀하면서도 통통 튀는 매력을 갖고 있는 막내, 주. 오. 예. Yeah. Yeah. 강하다. 시크릿 넘버의 메인 래퍼이자 핑크 공주, 열심히 자작곡도 쓰고 있는 지니. 예. Yeah. 일본에서 왔습니다. 한국살이 10년 차, 무려 10년 차. Wow. 요즘 필름 카메라에 빠져 있는 시크릿 넘버의 마더니 레아. 확신의 비주얼, 여전사 컨셉까지 또 찰떡으로 소화한 시크릿 넘버의 꽃미모 수담. 와. Wow. Wow. 예. 자, 마지막으로 못 만드는 빵이 없는 베이킹 능력자이죠. 한국에서 정식으로 데뷔한 최초의 K-POP 걸그룹, 인도네시아 출신 디타. 아~ 네, 이렇게 자랑스러운 여섯 멤버들이 모였습니다. 네. 시크릿 넘버는 2020년 5월 Who This라는 데뷔곡으로 데뷔. 그 외에도 중독성 강한 갓대뿜, 그리고 레트로송 불토, 강한 여전사 컨셉의 둠치타까지 다양한 모습, 그리고 다양한 컨셉으로 열심히 활동했으니까요. 저희 무대 영상 많이 찾아봐 주시고요. 대한민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열일하고 있는 시크릿 넘버. 저희 시크릿 넘버를 28대 홍보 모델로 추천하신다면 지금 당장 하트를 꾹꾹 눌러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민지가 소개하는 시크릿 넘버의 셀프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역대 홍보 모델 지원자분들께 네. 확실히 또 이제 정말 긴장도 안 하시고, 그죠? 너무 잘하시고. 너무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동투더 굿투더 라미도 좀 부탁드려요. 네. 오, 잘하실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실 것 같습니다. 동투더 굿투더 라미. 오! 아, 너무 잘하신다. 네, 어우, 좋습니다. 자, 민지 씨 브리핑 해보시니까 어때요? 아, 우선, 이게 사실 대본에는 제 스타일로 하라 했는데, 네. 갑자기 즉흥적으로 시키셔가지고, 너무 떨렸어요. 아,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하셨다. 네, 너무 떨렸습니다. 전혀 안 떠신 것 같았어요. 네.